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국내 대표 음악 차트 가온 차트의 가온 인증에 따르면 김호중씨의 우리가는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소식에 팬분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네이버 연애 소식에 순위권에 들 정도로 정말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씨는 인기 아이돌인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더 보이즈, 강다니엘 등등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다시 한번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호중씨의 이번 가온 인증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가온 차트에 집계되는 2018년 1월 1일 판매 작품부터 누적 판매량의 일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여 가온 차트에 공표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호중씨의 우리가 앨범은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앨범 안에는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곡과 높은 퀄리티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수치인 53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올해 트로트 가수 최초 그리고 최고 기록과 일반 아이돌 가수들과도 최상위권을 나란히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앨범 발매 이후에는 SNS와 각종 플랫폼에 화제를 일으키며 실제로 커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곡에 맞추어 노래를 커버하거나 댄스, 피아노, 기타 등등 다양한 악기들로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붐이 일었다는 증거였는데요. 이는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높은 관심을 끌며 실제 각종 플랫폼에 게재가 되는 커버 영상 속에서는 젊은 층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낸 것이 아닌 첫 정규 앨범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김호중씨의 무궁무진한 성장과 가능성이 모두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12월에는 클래식 앨범까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은 꽉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11월 13일 오전 기준 김호중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 회원수는 무려 94,800명을 넘어선 상태로 1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 활동하지 않은 팬들이 아직 수두룩하기 때문에 10만명은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앨범 발매 이후에 줄 세우기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역대급 줄 세우기를 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역사적인 앨범인데요. 군 복무 중임에도 꾸준한 컨텐츠로 팬들과 만나며 소통하고 있는 김호중씨입니다. 올해 9월 초에 입대를 했지만 연말까지의 컨텐츠를 모두 꽉 채우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제대로 느끼게 해줬는데요. 또한 올해가 끝나도 김호중씨의 열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현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안녕하시죠? 언제나 들어도 좋은 목소리의 별곰님, 우리 별님처럼 같은 별자 돌림이네요. 별님도 별곰님도 모두 모두 원하시는 만큼 대성하시길 기도해요. 언제나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는 두 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너무나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민들레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이 전하는 호중님 소식이 올라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 콩닥콩닥 믿고 보는 돌곰별곰님 방송 넘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터치 좋아요 꾹.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고가 나오면 돌곰님에게도 도움 될까봐 돌곰님 소식이 궁금해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호중님 소식을 맞이해요. 돌곰님이 너무 예뻐서요. 아리스님들은 어쩌면 동화를 좋아하는 소녀들처럼 표현도 이쁘게 하고 향기가 전해지는지 저도 댓글 다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예뻐집니다. 애인이 되어줄게요 노래 굿. 돌곰님 얼굴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제일 반갑게 좋아요 꾹. 울 돌곰별곰님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밥 잘 먹어야 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너무 이제 패딩까지 콱 껴입어가지고 어디 실내로 들어가면 덥습니다. 덕분에 감기는 안 걸리고 아주 촉촉한 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원님의 댓글인데요. 아침에 아무리 열어봐도 먹통이어서 한참 쩔쩔맸어요. 우리 돌곰님은 별님 보듯 보면서 웃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별곰님마저도 못 보게 되는 줄 알고 안절부절했어요. 휴 다행. 그리고 바로 노래 불러주시는 센스에 또 한 번 빵 터지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정말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옥자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노래 불러주세요. 항상 믿고 들을 수 있는
별곰님 소식 기대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우리 호중님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합시다. 김호중 화이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호중씨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최혜숙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한 1인입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 한번 꼭 보세요. 항상 우리 호중님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 또 감사해요. 별곰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만개를 꼭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 예쁜 하루 예약하고 갑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하죠. 만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서 비울 수 없어 발이 묶여진 채로 기약도 없는 하늘을 보며 매일 하루를 살아가 언젠가 피어나기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바다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노래 정말 잘하세요! 헤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개하라.